변호사님, 예, 애청자 빠꾸입니다. 상주의 하루살이님. 하루살이님께서 보내주신 상주 곶감, 어제도 집에 가서 또두개 먹었어요. 아, 맛있어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사고 날 뻔했던 영상입니다. 오른쪽에서 트럭이 좌회전하는데요. 트럭 운전자가 왼쪽을 먼저 보고,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왼쪽만 보고 확 돌아버립니다. 이야, 어떤 사고일까요? 저는 하루살이님하고 사고 날 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고를 목격하실 뻔 하셨대요. 같이 보실까요? 예. 아, 유튜브 듣고, 귀로 듣고 계시네요. 네. 쭉 가는데, 저 트럭이 나오네요. 사고 날 뻔했어요. 이야. 에이, 저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. 여기서요. 저 트럭이, 옳지. 나는 거리가 있으니까, 내가 천천히 가니까, 그래, 이렇게 올수 있다 치지만. 아, 여기 한번더 봤어야지. 가까운데 오는데, 거기서 냅다 나오면은, 냅다 나오면은, 냅다. 이 차로 사고 날 뻔했습니다. 양쪽을 봐야죠. 아이 트럭이 네, 제 차는 봤는데 제가 저는 원래 천천히 다니거든요. 근데 오른쪽 안 보니 확 넘어 어떡합니까? 읍내 지역 시속 30km고요. 상대 승용차가 천천히 오면서 내가 그 트럭을 보고 멈췄으니까 다행이죠. 저 트럭이 직진우선이니까 트럭이 멈춰주겠지 하고 왔으면 그냥 사고 날 뻔했어요. 아이고 꺾기 전에 좌우 확인해야 되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아, 2023년도에는 변호사님의 한불리, JTBC 한불리,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올해 시청률 10%! 와! 템블리, 템블리, 템블리 기원합니다. 이제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우리 모두 안전하게 운행해서 이번 명절에 뽀송뽀송 신눈을 밟으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? 즐거운 설 보내십시오. 네. 하루살이님, 대단히 고맙습니다.